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양정보 S하우징 한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한개동 5개층 총 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고요. 기준층 3룸 세대와 복층 세대가 아주 적절하게 섞여있는 현장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스럽고 실속 만점의 테라스까지 보유하고 있는 복층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천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고요. 문학동이 신축빌라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쾌적합니다. 조용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그리고 주차도 좋아요. 1층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한데요. 이중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전실입니다. 자, 전실의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한쪽 벽면에는 일괄 수동 스위치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신발장이 키 큰 장으로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상당히 높고요. 가운데 전신 거울도 아주 큼직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띄움 시공 높이도 높아서 굽이 높은 데일리 슈즈도 간편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문은 투명 유리와 화이트 컬러의 프레임이 아주 깔끔한 3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전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면 현관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메인 욕실은 알찬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변기와 반다리 세면대, 선반과 슬라이딩 거울장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샤워 공간 이쪽에는 바닥에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으면서 샤워 공간 안쪽에는 일반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함께 그리고 메리평 선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리평 선반이 있어요. 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예뻐서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볼게요. 자, 첫 번째 방 여기 안방이 아닌데도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길이가 3m 후반 정도 되거든요. 4m가 조금 안 돼요. 일반 보통 중간방 사이즈가 이 정도면 정말 다른 현장의 안방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지는 두 가지 컬러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생활이 가능한 개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메인등, 간접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약간의 복도를 지나서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은 널찍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이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색감 자체가 좀 무게감 있어요. 좀 어두운 갈색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확실히 나는 것 같고요. 소파월과 TV월은 전부 다 웨인스코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감 자체를 화이트 컬러로 했기 때문에 깔끔한 것 같고 바닥이랑 색상이 좀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안상 보기에도 굉장히 예쁜 오늘의 집입니다. 뭐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천장에 에어컨 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집은 지금 보이시는 스탠드형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복층 뭐 덥다고는 하시는데 큰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원하거든요. 가동해놔서. 그래서 더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창문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은 자 전부 다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자 TV월 한쪽에는 월패드와 온도 조절기, 각종 조명 스위치 있습니다. 자, 거실까지 봤고 옆에 이제 여기가 안방. 안방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은 일단은 침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욕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침대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이고요. 여유 공간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가구 비치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창가 쪽 천장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문 맞은편 쪽으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처럼 활용을 하셔도 돼요. 뭐 화장대 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 앞쪽에 있다 보니까 씻고 나오셔서 바로 머리 말리시고 화장하시기에 좋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면적 폭도 좋아서 보이시는 것처럼 시스템 선반 놓고 가방 같은 거, 옷 같은 거 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의 집 안방 욕실인데요.
일단 면적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시설도 알차기 때문에 메인 욕실이랑 비교해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변기 옆쪽으로 반달이 세면대와 선반 있고요. 거울은 LED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 샤워 공간 안쪽에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을 비롯해서 일반 샤워기, 그리고 제가 아까 극찬을 했던 매립형 선반까지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알찬 구성에 다양한 볼거리에 안방까지 봤고요. 안방 맞은편 쪽으로 하부층에 마지막 세 번째 방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일단 면적 자체는 길이가 굉장히 긴 장방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이 넓기 때문에 세 개의 방을 전부 다 침실로 활용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옵션은 이제 벽 쪽, 여기가 계단인데 계단 밑공간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불이나 겨울옷 같은 거로 보관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명도 여기도 다채롭네요. 메인 조명도 있지만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자, 여기에는 다용도실이랑 또 이어집니다. 다용도실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아까 5m 정도 됐었나? 거의 뭐 통베란다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집 많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창고로 활용을 하시면서, 수전이 있으니까 이쪽 공간은 이제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세 번째 방이랑 이어지지만 주방이랑도 이어지거든요. 여기로 한번 나가볼게요. 주방도 면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에 뭐 이동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깥쪽 여기를 뭐 식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 싱크대랑 거실 사이에도 여유 공간이 제법 되거든요. 추가적으로 식탁 비치하시기에도 충분합니다. 상판 돌출형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등 공간도 넉넉하면서 요리는 3구 인덕션으로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스 배관이 있어요. 그래서 쿡탑 방식이 싫으신 분들은 가스레인지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아주 널찍하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비치가 가능하고요. 조금 아까 봤던 그 다용도실이랑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아까 거실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의 집 복층이 위에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요. 난간식 복층이에요. 그래서 육안상 보기에도 상당히 예쁘면서 개방감도 좋아요. 그리고 장점이 이제 상부층 하부층이 좀 뚫려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계단 통해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은 장점이 거실이랑 방이랑 분리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면적이 상당하죠.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뭐 가구들 비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시면 뭐 그냥 통로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거실보다는 이 안쪽 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면적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넓죠? 뭐 대형 침대 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거의 뭐 똑같은 공간이 곱절로 있다 보니까 뭐 원하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게스트룸으로 써도 되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취미 공간으로 쓰기에 너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거, 보일러가 돼요. 보통 복층에 보일러 되는 데가 적은데 오늘의 집은 보일러까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아주 따뜻한 복층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구 얘기를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 키가 180이거든요 근데 끝쪽으로 가도 이 정도가 남아요. 진짜 웬만한 성인 남성분들은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속이 넘치는 복층 공간이고요. 아까 아래서 봤다시피 오픈형 복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번 쭉 비춰주시면 위에서 바라보는 또 느낌이 색다릅니다. 진짜 보기에도 상당히 멋지고 확실히 뭐랄까 최고급 펜트하우스 느낌 확실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아주 실용적인 테라스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 테라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완벽하죠. 테라스 면적도 면적이지만 바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굉장히 쾌적한 느낌까지 납니다. 상쾌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선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정면 쪽으로는 지금 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경도 아주 좋습니다. 반대쪽 제가 있는 쪽은 또 막힘이 없어요. 그냥 문학동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전경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테라스 하나 있으면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밤에는 나와서 있긴 조금 힘들겠지만 날씨 조금만 풀리면 나와서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분위기 내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날씨가 이렇게 화창할 때는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입주자분들 취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수도도 있기 때문에 물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위치홀구 문학동에 위치한 아주 최고급 복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